채소는요, 밭에서 자라잖아요. 근데 여기는 밭하고 너무 다른데요? 여기가 바로 식물공장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식물공장이요? 공장은 물건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매일 파종하고, 매일 심고, 매일 수확하고, 이게 공장처럼 돌아가기 때문에 식물공장이라고 불러요. 일반적인 채소의 경우 모종 심기부터 수확까지 사람의 손을 거치지만 식물공장의 채소들은 빛부터 이산화탄소 공급까지 대부분의 작업들이 기계화되어 있다는군. 이거 보세요!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밭이나 흙 없이 영양분이 가득한 물을 먹고 컴퓨터 자동제어 시스템으로 온도와 습도가 조절되어 채소가 자란다니! 어이구, 정말 신기하다, 신기해! 우와! 오, 이거 보세요! 우리가 샤브샤브 국물에 넣어 먹는 청경채예요! 우와, 햇빛도 없는데 되게 싱싱하게 크고 자랐다. 짠! 이거는 우리가 고기 먹을 때 싸먹는 상추예요! 근데 아무래도 밭에서 기른 채소랑 맛이 똑같을까 의심이 되는데 한번 먹어봐도 돼요? 네, 한번 먹어보세요. 식물 공장에서 자란 농약을 뿌리지 않은 유기농 상추? 과연 그 맛은 어떨까? 어? 정말 밭에서 기른 거랑 맛이 똑같아요. 농약도 안 찼기 때문에 밭에서 기른 채소보다 더 깨끗하고 맛도 좋아요. 그런데 선정아, 뭔가 이상하지 않아? 어, 선생님, 제가 봤는데요, 똑같은 채소인데 이 채소는 왜 이 형광등 밑에서 자라고요? 여기는 자세히 보니까 파란색하고 빨간색 밑에서 자라는 거예요? 여기 밑에는 남극하고 똑같이 형광등으로 이제 돼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이것을 LED라고 해요. 이런 이제 LED 같은 경우는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LED요? LED는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반도체 수자로 최근 식물 재배에 도입되면서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지. 붉은색, 녹색, 파란색 등 색상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모양도 쉽게 변형 가능해 농사는 물론 건축, 의료, 미용 등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는데, 형광등 불빛과 비교해 LED는 채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번 알아보자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ED로 채소를 키우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식물공장에 갔다 왔는데요, 형광등 불빛은 햇빛색이랑 비슷해서 이해가 가는데 왜 LED 불빛은 빨간색하고 파란색으로 키우는 거예요? 선정이는 학교에서 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광합성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거나 들은 적이 있어요? 어, 네! 학교에서 배웠어요. 광합성이란 녹색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 이산화탄소와 물을 포도당과 산소로 만들어 영양분을 공급하는 과정을 말하지. 그 빛 중에서 식물이 가장 좋아하는 빛은 빨간색과 파란색 빛이에요. 식물이 빨간색하고 파란색 빛을 제일 좋아한다고요?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데 있어서 빨간색과 파란색 광은 광합성에 있어서 가장 큰 효율을 내기 때문에 인공광원 하에서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빨간색과 파란색 광원을 조합해서 쪼여주는 것이 가장 식물을 잘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식물은 광합성을 할 때 붉은빛과 파란빛은 흡수하고 초록빛만 반사시킨다는데, 이 때문에 식물이 초록빛을 띠게 되는 거라고 해요. 햇빛처럼 LED의 불빛 또한 채소가 광합성을 하기에 알맞은 빛을 뿜어내는데, LED의 붉은 빛과 파란 빛은 채소가 좋아하는 색으로 두 가지의 색이 조화를 잘 이룰 때 맛도 좋고 보기에도 좋다는 거군. LED의 불빛을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채소가 길게 자라느냐, 넓게 자라느냐, 색이 진하냐, 옅으냐를 결정짓는다니 정말 재미있고 신기하지. 왜 밖에서 햇빛 받고 키우지 않고 안에서 LED 불빛으로 키우는 거예요? 선정이는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가뭄이나 홍수가 났을 때 채소의 가격이 올라가거나 그리고 채소